Thank you.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 아마미타불.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 아마미타불.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 아마미타불.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하. 아마미타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마미타불.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사람들을 참회하며 절하다.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때로는 뭐 10명이 올 수도 있을 건데, 네,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오면 자연스럽게 시간에 맞추어서 연불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위한 그게 우리 모임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집에서나 각자 환경이 주어진 곳에서 연불을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번 가행증진을 하면 굉장히 신심이 좀 더 깊어지고 굉장히 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지에도 가고 다지에 계신 분들도 여기 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가피도 많이 입으시고 제가 아까 또 오면서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집에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세속적인 일에 크게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또 무시 못하는 일인데 많이 가지해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안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신원행, 믿고 발언하고 행하는 것. 특히 우리 무량수 예레회 그 대표님하고 보여주신 것들이 뭐냐면은 뭐 회장이다, 대표다 이런 어떤 명칭이나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직접 철회하면 철회, 같이 다 하거든요. 저는 우리 부산 모임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냥 맡고 있는 게 그냥 회장 자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여러분 누구나 다 회장이나 총무나 뭐 다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해가지고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철회를 하면 같이 하고 정진을 하면 같이 하고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연생님께서 특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더욱더 그 우리 정토신앙에 많은 또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당신께서도 엄청나게 지금 법문 등을 통해서 많은 공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받아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뭐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주위에 이렇게 좋은 법문이 있고 연불 정말 이렇게 수승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옆에 있는 제가 그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모친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러는데 올해는 제가 많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시는 뭐 지은스님 제자분이시거든요. 광우스님 그 소나무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들이요. 다른 분들에게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여기서 우리 법문도 좀 요청을 하고 또 다른 뭐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좀 해가지고 우리 여기 관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위에 있는 절에 있는 신도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그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주인 정신을 좀 가지셔서 우리 다 각자 주인이거든요. 예. 너와 내가 따로 없고 같이 해서 정말 연불 한번 이렇게 정진할 때 많은 그런 가피도 받고 또 진심도 돈독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단은 지금 요 108대 참회 우리 대표님께서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하자고 하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인사 말씀은 대표님 따로 뒤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소하면서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기도가 극락세계 100년이고요. 타방세계는 1000년의 시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시간이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수행하는 시간과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아미타불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